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아침 제주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대성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새벽 시간 선원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동 기자, 지금도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해가 졌지만 해경은 조명탄을 쏘아가며 야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해경 헬기와 그다음에 해군에서 파견한 헬기 11대 그리고 해경 경비함정과 민간 어선 등 22척이 동원돼서 야간 수색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파도가 3m 정도로 높게 치고 있고 또 사고 지점의 수심이 80m 정도로 깊어서 야간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어선에는 한국인 6명과 베트남인 6명 등 선원 1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사고 지점에서 7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60살 한국인 선원 김모 씨가 발견됐습니다.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었던 김 씨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김 씨는 구명조끼 없이 속옷 차림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배는 화재로 두동강이 나서 선수 부부는 바다에 가라앉았고 선미는 뒤집혀서 해상에 뜬 채로 표류하고 있는데요. 구조대원 3명이 물에 들어가서 침실이 있는 선미 내부를 수색하고 있는데 화재로 격벽이 무너져서 물이 차있는 상태로 아직 실종자 11명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체 대성호는 어쩌다 이렇게 변을 당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나요? 예, 대성호가 불에 타고 있다고 하면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아침 7시 5분쯤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8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조업하고 있던 어선에서 불길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한 것인데, 이때는 이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고 1시간쯤 뒤인 8시 15분쯤에는 해경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배 윗부분이 모두 전소한 상태였고, 이어서 9시 40분쯤에는 배가 뒤집혔습니다. 대성호는 오늘 새벽 3시쯤 인근 어선과 마지막으로 교신했고, 이어 새벽 4시를 넘어서 항적 기록이 끊겨서 이때쯤 불이 났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성호가 구조 신호를 보내지 못했던 점, 또 숨진 선원이 속옷 상태로 발견된 점으로 미뤄볼 때 선원 모두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오늘 새벽까지를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바다의 수온이 19도 정도여서 사고 발생 24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선원들이 계속 발견될 때까지 수색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어선 화재와 관련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합동구조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수색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제주에서 관계기관 합동회를 열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경이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수중 수색도 사전에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이틀째 도정 질문에서도 최대 이슈는 역시 제2공항 문제였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민투표를 원하면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라면서 도의회의 공론화에는 승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2공항 문제를 놓고 도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원희룡 지사가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라면서 맞받아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민투표를 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제도 하에서는 가장 그래마 수용성이 높은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국토부가 주민투표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근거가 그러니까 있죠. 저희들이 권유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도지사한테 주민투표하라고 그럽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지사님 자꾸 빠져나가지 마시고. 집권 여당 민주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정말로 주민투표를 할 거라면 국토부 장관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 지사는 도의회가 공론화를 관철시키더라도 승복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사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할 것인지 아니 승복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법적인 절차 또는 월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민의 수군 사업으로서 유치를 요구해왔고 제가 도지사로 취임했을 때도 저에게 제2공항 유치를 강력히 요구했던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하나님이 소원을 하나만 들어준다면 무엇을 말하겠냐는 돌발 질문에 제2공항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원희룡 지사의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민 공론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는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인데 원 지사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독재 정치와 다름없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장영 교육의원이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위원 구성의 중립성을 문제 삼은 건데 김태석 의장은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던 박원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6명에 교육위원 1명, 교육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특위위원에 선임됐던 김장영 교육의원은 나흘 만에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위원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중립성에 의구심이 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를 했던 사람들은 위원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우선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이경영 의원과 안창남 의원이 공개적으로 투기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김장영 의원까지 사퇴하자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특위위원장의 입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의장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했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의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항 건설 반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위원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의원의 빈자리에는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사퇴했지만 특위는 내일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6단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환경자원총량제 시행과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행정시 자치기능 강화 등 35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전남편 살해 사건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오늘 열린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층 모두가 병합 심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내년 1월 말에 결심 공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고 씨 측 변호인은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의붓아들 사건과 전남편 살해 사건을 결합한 8차 공판은 오는 12월 2일 오후에 열립니다. 산업체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고 이민호 군의 2주기를 맞아 제주 학생문화원에서 추모 조형물 제막식과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 미래의 자리에 설치된 추모 조형물은 이민호 군을 추모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디자인 공모를 통해 생전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제주시청 앞에 시민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주 MBC에서 열린 11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농촌 지역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 보도가 제주도의회의 조례 제정 움직임을 이끈 것은 바람직하다며 생활 밀착형 뉴스의 지속적인 발굴을 당부했습니다. 또 도민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성평등 정책을 진단하고 인식 전환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